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삼성전자 다음 주 대응 전략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일명 동학 개미 운동이라 칭할 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책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중에 자금 규모가 좀 있으신 분들이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자, 그 상황에서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권사의 계좌 개설이라든지 삼성전자 매수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그러거든요. 자, 그것은 여기 좌측 하단에 보시면요, 1개월 동안의 개인 투자자 순매수 규모가 9,500만 주입니다. 그에 비하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1억 주를 매도했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는 뭐 그만한 상황이고요. 약간 매도입니다만. 자, 5만 2천 원 정도 한 달 기간이니까 평당가를 한 5만 2천 원으로 닥터K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9,500만 주 같으면요, 5조입니다. 5조. 자, 외국인 5조 2천억 정도고요. 자, 어떻게 했다? 개인이 5조를 사줬고 외국인은 5조 2천억을 매도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온 국민이 주식을 하는 온 국민이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 의견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는 뭐 삼성전자 여기서 맨 마지막 매매는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는 11% 가까운 수익을 실현했고요. 자, 물론 중장기로 들고 오시는 분들에 대한 또 대응 전략은 차근차근 매수 의견, 여기서 매수, 그 다음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수해서 평당가 46,000원권 만들어 놓고 49,000원권에 매도, 그죠? 그리고 또 일부 인원은 중장기로 들고 가신 분 있기에, 자, 여기 시장 돌아서는 모습 보고 48,000원권에 일부 투입. 자, 그 상황까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야, 뭐 팔았으면 다 팔고 샀으면 다 사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기 중장기에 따라서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중장기는 다 던져라. 비중이 큰 중장기 우리 트레이더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등 다 매도하라 의견 드렸고, 일부 매수에 들어가는 인원에게는 조금은 또 사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렸어요. 왜? 지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저항권입니다. 그죠? 여기 저점을 형성하고 42,000원권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49,000원권 저항을 240일과 20일의 저항을 받는 강력한 저항권이기 때문에 밀릴 수 있다는 것은 전제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분할 매수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밑으로 처지고 난 이후에 언제 다시 매수를 해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상황처럼, 그죠? 양봉, 밀렸다가 양봉을 시연하는 이중바닥이 시연되는 그 지점에서 다시 또 추가 매수. 한 다음에 또 매수단가 적절히 조정되고, 또 반등 사이클에는 수익 나면 또 적절히 챙겨먹는 박스권 매매를 해야지 시장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잠깐 시장 한번 볼까요? 시장이 급락 이후에 반등 사이클이었지, 최근에 종목들 상당폭 급등한 종목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전 상황을 잊어버리신 건 아니죠. 반드시 조정 나올 것이다 말씀드렸고 조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플러스권 유지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조금 안심하고 있었을지 몰라도 미국 시장 전일 상당폭 하락했습니다. 야간선물 옵션 시장 3%대 하락이고요. 미국 시장, 이거는 선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그죠? 4%대 인근, 그죠? 3%대 중반 하락했고, 유럽도, 독일도 상당 폭 조정받는
3.68%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월요일날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자, 특징을 한번 볼까요? 급락했다, 급반등했다 이겁니다. 다만 20일선 넘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처진다 이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상승 추세에 있던 이평선, 21 이평선 깨고 모든 이평선 다 깨고 내려오는 하락 추세 전환됐는데 21 이평선 처음 맞이하면 이것이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헤딩하고 저항받으면서 내려온다가 기본이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은 추가 하락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를 단기 자금성의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매도 폭탄을 때리고 있는 외국인의 매도를 제법 중장기로 들고 가려는 그런 자금의 성격들이 삼성전자로 십시일반 들어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IMF 때 우리나라 금모기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 투자자의 손에 달렸어요. 매도 때리니까 끝도 없이 빠집니다. 그죠? 기관이 좀 받쳐주고는 있으나, 그죠? 최근에 역부족이에요.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가기 힘들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조정권이니까 내일 빠질 때 싸졌다고 당장 사지 마시고요. 이렇게 빠지다가도 끌어당기는 아래꼬리라든지 양봉 시연되는 거 보고 매수를 하셔라. 그렇게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당장 조금 빠진다고 싸졌다고 사지 마시고 빠졌다가 내일 당장 사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번에 쭉 당기 올리기 힘들 겁니다. 한 번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 이후에 상황 보고 적어도 화요일 이후로 매수 포인트 잡아가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 잡아서 이렇게 사 들어갔는데 한 번 더 밀리죠? 그때는 42,500원 여기 저점은 깨지 않을 거라고 높은 확률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인근 오면 한 번 더 매수한다면 단가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반등 시도 나올 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오늘 전략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이 급변동하고 있으니까요. 고점에서 따라가신 분들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시장에 적극적으로 매매 임하시기보다는 조금 소극적으로 임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여러분들 또 관심 많으시죠? 셀트리온 전략에 대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